아우, 아이고. 요 손가락으로 저 영화를 보는 안녕하세요, 아랍입니다. 오늘은 파워미터님하고 같이, 오늘 제 목적은 이 아바타가 얼마나 보통 사람들한테 위험한 물건인지 얼마나 어지러운 물건인지를 알려드리고,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또한 경험해보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고글에 전원을 키고요. 이거 쓰시면은 요 아래 눈을 좌우로 하면서 맞출 수가 있고, 돌려서 시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 하고 써가지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요거 요렇게 떼가지고 머리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은 요렇게 두 번 눌러서 전원을 키고요. 모션 컨트롤러도 두 번 눌러서 전원을 키겠습니다. 드론은 좀 멀리 갖다 놓을까? 됐어요? 네, 이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해. 여기 손가락 잠깐만요. 네. 이 손가락으로 네. 여기 네모난 거. 여기를 위에서 이렇게 쓸어내리면은 위에 네. 메뉴 나오죠. 네네. 거기에서 녹화 카메라 모양 있죠. 네.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빨간색 되게. 네. 아, 네. 됐습니다.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서 닫아주세요. 이게 모션 컨트롤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멈춤은 요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다 하면 위험하다 싶으면 멈추면 되고요. 네. 요거는 속도, 네. 전진만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좌회전, 우회전, 앞으로 하면 숙이고, 그 하강, 위로 하면 상승, 딱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좌우가 네, 내가 보는 화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좌측 우측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거죠. 누르면은 가면서 회전을 하는 거고. 빨간 버튼 두 번 그냥 딱딱 누르면은 이제 시동이 걸려요. 네, 요거 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상승을 합니다. 이륙. 네, 이륙 됐고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얘를 이쪽으로 기울이면 가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가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이려고 하지 마요. 좌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기울여도 가긴 갑니다. 비행을 한번 해보죠. 아주 간단해요. 누르시면 앞으로 가는데 좀 바닥하고 가까이만 안 가게 하시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금 위를 보면서 이걸 당기면은 올라가면서 앞으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앞으로 가고요. 이제 적당히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약간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걸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데 네네. 좌와 우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좌, 우. 우리 그늘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아래로만 안 내려오면은 네. 위험하지 않으니까 좀 위로 상승하시고 편하게 비행 한번 해보세요. 그 배터리 하나 닫을 때까지 비행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제일 강하게 눌러도 30km, 제일 빠른 속도가 직선으로 갔을 때 3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어지럽지는 않으세요? 네, 저 멀미가 좀 있는 편인데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행 되게 편하게 잘 하시네요. 내가 보는 시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라 거리감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편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네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까 조금 어지러우네요. 여기서 좌로 회전했다가 우로 회전했다가 막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져요. 회전 좀 주면. 야, 비행 잘하시네요. 이게 일반적인 움직임은 네.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스틱형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세밀하게 들어가려면은 이제 스틱형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걸로 일반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이질감이나 뭔가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느낌 전혀 없으시죠? 되게 편하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직관적이라서 정말 편합니다. 아니, 이게 어지러워서 막 토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제 감만 좀 익히시면은 가벼운 움직임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임이 심하니까 어지러워. 어지러울 때 그냥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놓으시면. 좌우로 움직였더니 어지러움이 확 옵니다. 어지럽다니까. 이거 아바타 사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어지럽습니다.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어지러움은 어느 정도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세요. FPV 해보신 분들이. 착륙하시게요? 네. 착륙할 때는 빨간 버튼 있죠? 빨간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은 그거 위에, 맨 위에, 예, 그거. 누르고 계시면은 착륙을 합니다. 놓으셔도 돼요, 이제, 손가락은. 마른 땅에 잘 했나요? 예, 잘 했습니다. 이제 벗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네. 더워. 첫 비행 소감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편했어요. 편하고 제가 팬텀 3 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기체도 좀 크고 프로펠러도 이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기체도 작고 이 가드도 밖에 붙어 있고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구성도 좋아 보여가지고 편하게 했고 특히 이 모션 컨트롤러 요거 같은 경우는 게임기에 있는 비행기 게임이나 이런 데 조이스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일반적인 움직임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어떻게 조종을 할까 했는데 상당히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FPV 드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트릭 같은 그런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벼운 영상을 찍는다거나 입문하셔가지고 드론의 느낌을 얻는 데는 충분히 편하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게 요 스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글은 어땠어요? 난 제일 궁금해 이 고글. 아 고글이요? 쓸만 하시던가요? 예, 예, 화면도 밝고, 예, 쓰고 있으면은 극장에 앉아서 이제 화면을 보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있고요. 높이에 날려서 이제 천천히 움직일 때는 뭐 어지러움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낮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하면은 화면이 확확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지러움이 갑자기 딱 띵 하고 와요. 네, 맞아요. 띵이에요. 네, 띵 하는 느낌으로 어지러움이 하고 오는데. 맞아, 맞아.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배멀미도 심하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없이 계속 멀미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본인이 멀미가 좀 날 것 같다 그러면 멈추면 되니까는. 네, 본인이 그쵸.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어휴, 완전히. 나는 이거 꼭 한번 써보고 사세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어지러웠어요 저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요거. 영상 봤습니다. 얼굴 빨개지시던데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말 좋은데 어지러워서 힘들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전한 장소에서 좀 어느 정도 공중에 떠서 호버링해서 좌우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 천천히 하시면은 아주 위험하지 않게 드론 입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저도 생각하는 게 얘를 끼어 팔기라고 생각했는데 FPV 드론이라는 게 드론을 처음 만져보는 드론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서 다들 요거 끼어 팔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드론을 처음 만지는 사람 그냥 모든 드론 통틀어서 처음 만지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왜 그러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하나 때문에 FPV 드론이라고 하지만 그냥 처음 만지는 사람도 바로 날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이거 등짝 스매싱 맞기 전에 아내분한테 이거를 딱 줘요. 그러면 살 수도 있어.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 프롭 가드 있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처음에 드론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프로펠러 돌아가고 소리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포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에 헬기에 날리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 헬기가 본인한테 오니까는 조종기를 던져버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럼 큰 사고가 나거든요. 진짜 큰 사고 나거든요. 예, 예. 그런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롭 가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심이 되고. 그쵸. 예, 오히려 드론을 입문하시는데 센서 드론이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그런 거보다 이게 더 장벽이 좀 낮지 않을까. 뭐 금액적인 장벽이 아니라 안전 심적인 그런 부담감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등짝 스매싱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이만큼 나오겠는데. 근데 얘 정말로 모션 컨트롤러 얘 하나 때문에 진짜 살만하게 된 거예요. 모션 컨트롤러가 없고 그냥 조종기를 줬다면은 큰 메리트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끼어팔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접근하기가 좋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모션 컨트롤러가 훨씬 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드론을 이렇게 편하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써보니까 너무나 편해서 한 번씩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물론 목적은 토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직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패키지가 요 모션 컨트롤러 패키지와 일반 스틱형 패키지 두 가지로 나눠 놓으면은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그러니까요. 수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마도 그렇게 패키지가 있으면 얘는 안 샀을 거예요. 얘 느낌은 몰랐겠죠. 저는 지금 M모드를 연습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로 비행할 수 있는 건 얘로 비행하고 돌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괴로 찍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매뉴얼 모드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얘로 찍을 수 있는 거는 얘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무 사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얘가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부피도 더 작고요. 네. 그래갖고 사시겠습니까? 자전거 라이딩을 자주 하는데요. 네. 라이딩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팬텀은 있지만 그걸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부피도 크고 이제 프로펠러도 크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가까이 촬영 라이딩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서도 찍고 뭐 적응 비행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큰 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펠러가 혹시라도 이제 라이딩 할 때 이제 사람하고 충돌이 있을 때 맞아요.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좀 못 찍고 이제 공중 높은 데서 이렇게 넓게 찍는 그런 용도로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FPV 드론을 사용하면 좀 더 그 역동적인 영상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조만간 사시겠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 가까이 갔을 때 프로펠러에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가드가 있다는 건 엄청난 이득인 것 같아요. 저 영상 며칠 전에 다리 사이 이렇게 지나간 거 있잖아요. 네. 다리 많이 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도 이렇게 단다 해도 지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치지 않고. 이 가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작은 드론에 딱 어울리는. FPV는 뭐 이걸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찍으실까요? 아, 뭐 드론과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좀 한번 담아볼까 해가지고 카메라 가져왔거든요. 점점 과감해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걸 날릴 때 이렇게 찍으면서 뒤로 날아갈 수 있나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드론이가 되네.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드론이 지금 드론이 찍고 있어요. 야, 이거 활용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왜 그러면요,